짱구들 안녕? 자, 절대값 교를 포함한 함수의 정적분. 좀 약간 두렵기도 하지? 자,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x. 아, 코사인 x 잘 알고 있잖아. 자, 파이까지면 딱 여기까지야. 얘는 2분의 파이고, 그치? 근데 절대값이니까 요렇게 되니까 얘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겠구나.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코사인 x 적분하면 sin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하면 뭐 1이네, 2. 자, 일단 알아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요 절, 얘 값이 1이라는 거 알아도. 알겠니? 예. 뭐라고? 요렇게 돼 있잖아. 얘가 2. 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어쨌든 얘 값이 1이라고. 알겠니? 1, 1, 1. 1.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얘가 얼마라고? 1. 1이라고. 알아두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 자, 2의 x제곱이 원래 이거잖아. ex제곱이 1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되겠지. 평행이동 했으니까 요것도 0이 0으로 지나가겠지. 1만큼 내려오니까. 근데 그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되잖아. 근데 이제 접어올리면 어떻게 되겠니? 뭐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됐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는 1 마이너스 2x dx가 되고, 0에서 1까지는, 그지? ex 마이너스 1 dx가 되는 것이니까. 자, 얘는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에서 0. 그 다음에 ex 마이너스 x 0에서 1, 요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0을 넣으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2에 마이너스 1이네. 그다음 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됐니?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어디니? 얘니?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알겠지? 간단하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1. 당연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지?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되겠지.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부터 나오잖아.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1 마이너스 루트 x가 될 것이고, 1에서 4까지는 루트 x 마이너스 1 dx가 되겠느니라. 자, 그럼 얘는 x의 2분의 1로 할까? x의 2분의 1로 하자. 됐니? 자, 플러스 1로 해주자고. 그래서 x 마이너스의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에 x의 2분의 3. 0하고 1. 그 다음에 자,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에 x의 2분의 3 마이너스 x 이래서 4 이렇게 하면 되지. 됐니? 자,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0, 뭐 0이네. 너 저리가 끝났어. 그지?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3분의 2에,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4, 루트 4가 된다고 했다. 4의 1, 4의 2분의 1이니까. 알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없어지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그냥 이거 계산하자. 3분의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이야. 얘는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 다음 얘는 3분의 1. 그럼 3분의 2야. 그 다음 얘는 2, 4, 8, 3분의 16이니? 맞아? 4, 2, 8,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0이지? 그러면 3분의 18에서 11을 빼면 6인데? 맞니? 2. 됐지?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은 sin 2x니까, 그래프. 주기가 2파이에서 1을 나누면, 주기가 파이지? 주기가 파이라고. 요렇게 돼 있다고. 얘가 파이라고. 됐니? 그런데 접 올리잖아. 요렇게. 접 올린다고. 아, 얘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이거 구해서 두 배 해주면 되지. 자, 0에서 2분의 파이 사인 2x dx 하고 2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2x 0에서 2분의 파이 하고 2배 해줄 거라고.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2분의 1 맞니? 마이너스 0을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1, 뭐 얘도 2네. 그치? 공부할 마음이 2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니 얘는 또. 아,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2분의 1에서 2 절대값이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ln x 이렇게 되잖아. 1을 기준으로 해서 쫙 y는 ln x 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은 요쯤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2까지 뭐 대충 요렇게 잡자고. 아하,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뒤집히고, 그래서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는 뒤집힌 거 마이너스 ln x dx.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정상적인 ln x dx. 됐니? 자, 이거 외워두랬다. 응? ln x dx. 이거는 외워두랬어. 부분적분법에서. 알겠니? 뭐랬어?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외워두랬어. 분명히 외워두랬다. 다시 부분적분법 가. 알겠니? 외워두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 아니 마이너스 붙였어. 뺐어 그냥. 마이너스 붙였어. x ln x 마이너스 x. 왜냐면 이거는 빼는 거야. 정적분에서는. 자, 그지? 마이너스 x ln x 마이너스 x. 2분의 1, 1. 그 다음에 얘도 x ln x 마이너스 x에 1에서 2 이러면 되는 거야. 됐니? 자, 1 넣으면 어차피 뭐가 돼? 0 되지? 그지? 1 넣으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자, 2분의 1 넣으면 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렇게 하자. 헷갈리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네, 넣으면. 됐니? 1 넣으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2분의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그러면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1 마이너스 2분의 2네. 일단 1 마이너스 2분의 2, 그치? 마이너스 1이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2인데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 얘는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얘는 끝났고, 얘 2ln이니까 2 맞지? 2ln 2,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그치? 1 넣으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네? 그러면은 2 마이너스, 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다.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정적분 할 땐 이거 빠지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예. 얘는 합성함수로 해도 되고, 알겠니?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도 되고, 근데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그래프로 그냥 할게. 자, 코사인 x 파이까지 어떻게 되니? 그제? 얘 파이까지 이렇게 되잖아. 얘는 2분의 파이 0, 얘는 1이고, 그 다음 쟤는 사인 x인데 루트 3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이제 루트 3이 되겠지. 이해 됐니? 그래서 0에서 어디까지? 자, 얘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되니? 루트 3 사인 x는 코사인 x니까 코사인 x로 나눠버리면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이야.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 뭐니? 30도지?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 그래서 0에서 6분의 파이 사이일 때는 누가 크니? 얘가 작지?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놈이 작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자, 마이너스 루트 사인,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dx.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dx. 됐니? 자, 그러면 해보면, 자,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자, 적분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됐니? 그 다음에 0에서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고, 얘는 그제, 자,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앞에 있던 거고 얘는 없는 거고 그런 거야 그냥. 됐니? 자, 6분의 파이를 넣으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그지?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0을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마이너스 루트 3, 0은 0이니까 무시. 됐니? 그럼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2지. 플러스 2. 됐니? 얘가 플러스 2. 그 다음 얘는 뭐 이리 많어?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루트 3. 일단 자, 그 다음 밑에 거 가보자.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지. 루트 3, 얘는 0 마이너스,
6분의 8이라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됐니?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얘 또 마이너스 2잖아. 플러스 2.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하니까 4가 되네. 할 수 있겠지. 아, 뭔 소리냐면 이걸 요렇게 해도 돼. 예, 합성하면 루트 3, 3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2 사인 x 예, 점 찍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지.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니?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8이잖아. 마이너스 6분의 8. 아니 물론 플러스로 하면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만 그냥 이거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해서 뭐 이거 하면 되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도 하면 된다고. 뭐 어려운 것도 없어. 네, 그냥 얘는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언제 0이 양이 되고 음이 되는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돼. 아마 저건 해설에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해설대로 한번 보고. 자, 개념 넓히기 2-3 하도록 할게. 자, 얘의 값을 구하라는데, 자, 얘를 셈이 fx로 할게. 이제 구간에 따라 부호를 알아맞추고 적분할 때는 그냥 얘가 편하다. 알겠지? 부호 맞출 때는 좀 변형을 했다가, 자, 얘를 요렇게 놓을 수 있겠지. 자, sin 3x를 어떻게? 요렇게. sin 마이너스 x를 어떻게? 아, sin x를 요렇게. 알겠지? 얘는 사코코사잖아. 사코코사, 그지? 얘는 이제 부호만 바뀌면 되지. 됐니? 그럼 더해주면 sin 3x 플러스 sin x는 자, 그지? 2 sin 2x cosin x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면? sin 2x를 더해주면 sin 2x를 더해주면 아하, 자, fx가 뭘로 나오느냐? sin 2x로 묶을게. sin 2x로 묶으면 2 cosin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알겠지?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자, 됐지? 이제 얘는 큰 의미 없어요. 나중에 적분할 땐 저거 쓸 거야. 자, 우리는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하거든. 부호가. 그러면 sin 2x 하고 cosin 2x 플러스, 자, 얘가 0 되는 거하고 얘가 0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자, sin 2x는 주기가 파이잖아. 그지? 주기가 파이야. 얘가 파이가 되는 거야.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뭐, 0 되는 거는,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는 큰 의미 없고. 그지? 어쨌든,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요가 중요한 거야. 그지? 얘가 중요한 거야. 아,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지? 그지? 0 되는 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또 0에서 파이까지잖아. 아하, 그러면, 그지? 여기까지. 저것하고 간격을 좀 맞출까?
여기까지. 네, 2분의 파이. 그지? 얘는 파이. 이렇게. 근데, 파이. 여기 2분의 1일 때. 그지? 코사인 x는 2분의 1일 때 얘가 뭐니? 예, 2분의 x는 2분의 파이는 여기로 보자. 예, 2분의 파이다. 자, 코사인 x 2분의 1일 때 얘가 얼마 되니? 당연히 3분의 파이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얘하고 얘 대칭을 이루는 거 알지? 얘하고 얘 대칭. 얘 3분의 파이. 얘가 2분의 파이니까 평균. 파이가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되겠지.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아하. 3분의 2파일 때 0이 되는 거야. 그지? 코사인 x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니까 얘가 아 0이 되는 시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서 분류를 해야 돼. 자, 0에서 일단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봐. 2분의 파이까지는 그지? 2분의 파이, 왜냐면 요 2분의 파이, 얘 부호가 바뀌거든. 그 다음 얘는 2분의 파이까지 부호 안 바뀌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얘 플러스지. 얘 사인 2x가 양이잖아. 그 다음에 2 코사인 x 플러스 1이 지금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양이지? 양이지? 여기까지 양이지? 아하. 왜냐면 얘가 얘 위보다 있으면 무조건 양인 거지. 얘도 양인 거야. 그래서 아하, 쟤는 양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사인 3x 플러스 사인 2x 플러스 사인 x dx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냐? 3분의 2파이까지. 왜? 여기도 0 되는 게 있거든. 됐니? 3분의 2파이까지. 그럼 한 요 정도 될 거야. 3분의 2파이가. 근데 얘는 어쨌든 음이지. 얘는 음이야. 음. 그지? 근데 얘는 3분의 2파이 되기까지 그래도 양이지. 양이지. 그럼 얘는 양이야. 아, 그래서 음이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부터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붙어서 사인 3x 플러스 사인 2x 플러스 사인 x dx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썼는지 알겠지? 쟤보다 정적분이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3분의 2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얘가 음이잖아. 얘도 음이잖아. 두 개 음이니까 음이니까 플러스지. 아, 그대로 나오는구나. 3x 플러스 사인 2x 플러스 사인 x dx. 에휴, 됐지? 자, 이제 아, 미치겠다. 네, 이거 이해됐지? 네, 적분 남았다. 어떡할래? 적분 남았다. 자, 얘부터. 아, 바로 적분 하자. 자, 적분 때리자고. 적분 때리자고. 자, 마이너스, 그지? 3분의 1 코사인 3x.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아, 알았다. 마이너스 코사인 x. 아, 이것만 달라지는구나. 0에서 2분의 파이. 그지? 난 마이너스. 아, 정말.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 뭐니? 지금, 왜 그걸 지금 저거. 자, 얘 똑같은 거잖아. 그지? 대입하는 게 달라서 어쩔 수 없어. 다 적어야 돼. x인데,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 그 대신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지.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3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에서 파이. 아유, 징그러. 됐니? 이제 하나씩 대입할게. 얘들아. 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분의 5 파이 다 0이 되는 거야. 오호. 얘는 2분의 파이 들어가면 0. 그지? 0이야. 아, 그럼 얘만 남네. 코사인 파이가 뭐니? 마이너스 1. 아, 2분의 1. 빼기, 이제 0 넣어봐요. 0 넣으면, 그치? 0 넣으면, 오, 뭐야, 이거. 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니? 아이고, 징그러. 그치? 계산 좀 이따 할까? 그래도 해둘까? 얘, 뭐니?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이지?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 새말 얘 되지? 얘하고, 얘하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돼? 3분의 1. 3분의 7이네? 일단 얘 하나가 3분의 7. 얘 하나. 너 저리 가. 그 다음에, 봐. 이제 3분의 2 파이를 넣어야 돼. 3분의 2 파이를 넣으니까 얘는 뭐가 돼? 2 파이가 되지. 코사인 2 파이는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자, 이거는 마이너스는 최종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얘 대입하는 거 먼저 할게. 자, 2 파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3분의 4파이잖아.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코사인은 그대로 나오는데, 3, 4 보면 음이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알겠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 음메, 어렵다. 그 다음에 얘 넣으면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얘도 코사인 3분의 파인데 음이지.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아직 안 끝났어. 2분의 파이 넣어야 돼. 아, 얘 음? 얘 2분의 파이 넣으면 얘 0. 얘 0. 얘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2분의 1. 오휴, 정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또 붙여야 돼. 마이너스. 아, 정말. 뭐야. 2분 1 마이너스 2분 1 없어져? 땡큐. 그럼 얘는 12분의. 얘는 마이너스 4. 그냥 플러스 3이니?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인데, 아, 12분의 1. 어쨌든 플러스 12분의 1. 아이고, 정말. 자, 적어놔봤다. 자, 파이 넣으면 코사인 3파이, 파이 2파이 3파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또 3분의 2파이 넣으면 코사인 2파이는 1이잖아.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그지?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플러스 2분의 1. 에휴, 정말. 그치? 그러면, 자, 뭐, 일단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 그지?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이니? 정말. 얘는 또 뭐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 그지? 그럼 얘는 또 12분의 9, 마이너스 4니? 됐어? 그럼 12분의 5야? 이 계산 틀리면 어떡하지? 12분의 5. 됐니? 그러면 12분의 4를 곱하니까 28 더하기 29, 34. 6분의 17. 답이 있니? 와, 답이 있다. 선생님 엄청 잘했지? 자, 칭찬받아도 마땅해. 문제 진짜 골 때린다. 자, 또 다음 문제를 찾아올게.